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미륵사지 성당. 그것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문화의 대발견이었다.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석조로 구현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석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이 낳은 논란. 그곳에 새겨진 글자 속에는 우리가 아는 선화 공주는 없었다. 미륵사 사리기가 이제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선화 공주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석탑보다도 더 중요한 그 가운데의 목탑은 어떤 분이 사리 봉행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건 선화가 하지 않았겠는가? 수십 년에 걸친 대복원 프로젝트 속에 미륵사지 석탑을 둘러싼 백제의 잊혀진 역사,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선사의 발굴이 백제 100년, 마지막 100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사를 이해하는 문화유산의 재발견. 베일이 쌓여있던 1400년 전 백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미륵사지 석탑 복원 착수식이 열렸다. 석탑 자체를 해체하는 데만 무려 8년의 시간이 걸린 끝에 비로소 복원이 시작된 것이다. 국보 11호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은 1400여 년 전 백제인들에 의해 세워진 탑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탑이자 가장 규모가 큰 탑이다. 1910년 촬영된 가장 오래된 사진을 보면 세월의 풍파 속에 한쪽 면이 거의 무너져 내릴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음을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에는 시멘트가 발라지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다. 1층부 서측면 주변으로는 그 석축이 쌓여 있었는데 이 석축은 조선시대 이전에 아마 쌓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측면과 서측면은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일제강점기 때 그 콘크리트로 보강했던 그 부분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이어서 6층 일부까지 남아있고 높이는 대략 한 14.2m 정도 상황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실측 조사에 의하면 하층 기단의 너비가 12.5m, 6층까지의 높이가 14.2m였다. 규모와 관련해 조선 중기에 쓰여진 신동국여지 승람을 보면 석탑이 극대해 그 높이가 수십 척으로 동방석탑 중 제일이다 하였다. 동양 제일의 석탑이라 칭송받을 만큼 거대했던 미륵사지 석탑. 원래의 모습, 그 규모는 실제 어느 정도였을까?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용화산 자락. 추운 겨울에 황량한 만이 가득한 벌판이지만 한때 이곳은 백제 최대의 가람이었던 미륵사가 자리했던 곳이다. 백제의 멸망과 함께 폐허로 변한 사찰. 입구에 세워진 단간 지주만이 빛바랜 옛 영화를 증명하는 듯한데. 미륵사에는 원래 두 개의 석탑과 하나의 목탑이 있었음이 발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됐다. 현재 미륵사터에는 1993년에 복원된 9층 높이의 동탑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복원을 위해 해체한 미륵사 석탑은 서쪽에 위치했던 서탑이다. 조사에 의하면 탑의 내부를 채우던 돌인 적심을 비롯해 기단과 석축 등을 합치면 모두 3천여 점, 전체 무게가 2,071톤에 이른다.
최대의 규모로 한 개도 아닌 두 개의 석탑을 쌓았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자 놀라운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돌을 이용해 탑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중간적인 실험 과정도 없이 한 번에 완성된 석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탑은 목탑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탑. 근데 목탑으로서 한 200여 년간 탑의 원래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목탑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빨리 썩은달지 불에 탄달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재료로 탑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 선조 장인들이 한 것 같아요. 따라서 믹사지 석탑은 목탑을 석탑으로 옮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탑이죠. 최초의 석탑인 만큼 목조 건축의 요소를 띠고 있다.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워 단층 기단을 만들었고 독특하게 1층 탑신 네 곳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십자형의 내부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기둥 위에는 창방이라는 구조물을 두고 3단의 층급으로 지붕돌을 받치게 했다. 지붕돌인 옥개석은 아주 얇게 만들어 끝이 올라가는 반전의 아름다운 곡선을 구현했고 기둥은 아래는 넓고 위가 좁아지는 민흘림 기법을 사용하였다. 복잡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안정감을 추구했고 이는 아시아 어디에도 없는 탑이었다. 중국은 넓은 평원에 황토가 많고 그래서 황토를 구워서 만든 전, 즉 벽돌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목탑이 전탑으로, 즉 벽돌탑을 이렇게 옮겨가서 벽돌탑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목탑이었던 것이 석탑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일본은 당연히 목조가 많고 산림이 울창한 곳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목탑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석탑이라 칭하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전형적인 석탑의 양식을 보여준다. 복잡했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고 작고 아름다운 조형성을 띄었다. 석탑의 나라라는 호칭이 백제의 미륵사 석탑에서 시작된 것이다. 백제의 뛰어난 기술은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라가 황룡사 탑을 세울 때 신하들이 말하길 공인을 백제에 청한 후에야 바야흐로 가능할 것입니다 할 정도였다. 신라가 서로 자꾸 이렇게 싸운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장인들 가서 도와줬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불국사 석가탑을 만들 때도 그랬고 이런 것처럼 백제 장인들은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는 어떤 건축이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줄 알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익산 주변에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강암 돌이 큰 어떤 암반을 이루면서 있는 곳이 많아요. 미륵산이라고도 부르는 미륵사 뒤 용화산을 보면 우수한 화강암 재질의 돌들이 가득하다. 어디에 쓰인 것인지 지금도 절단면의 흔적이 가득한 이곳에서 돌을 깎고 날라 탑을 세웠을 것이다. 실제 미륵사지 석탑과 미륵산 화강암의 재질을 비교해보면 재질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목조가 아니고 이 돌이라는 재료를 쓴 이 석조탑 이런 부분들은 당시 백제의 모든 그 석재 관련 기술들, 건축 기술과 토목 기술들이 총집결된 그런 그 기술의 총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제에서는 그런 목탑 기술이란 것은 이미 아날로그였고 석탑이란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었던 미륵사지 석탑. 그런 탑을 품은 사찰 미륵사는 어떤 사찰이었을까? 미륵사지에 대한 최초의 발굴 조사는
1966년도 그 봄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보를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 위치는 뭐 한 저쯤 좀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건물에 흔적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화재관리국에 신고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아주 간단한 그 발굴 조사가 좀 이루어졌었죠. 1974년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이 시작되면서 탑 부재들이 노출됐고 기단 기초 부분이 확인됐다. 그 중에는 탑 내 모서리에 붙이는 금동풍탑, 즉 우리가 흔히 아는 풍경 한 점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듯 하나둘 미륵사의 흔적이 드러나면서 1980년대 본격적으로 종합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발굴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중요한 사실들이 이제 그 발견이 됐죠. 그 첫째가 이제 탑과 금당을 그 세 곳에 이렇게 배치한 삼원 병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이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목탑 자리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 백제 시대의 그 삼원 병치에 이제 그 가람이 나타나게 됐고. 발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미륵사 터에서 발굴된 건축물들의 흔적을 보면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이 나란히 동서로 배치된 삼탑 삼금당의 병렬식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시의 사찰은 남북축선상으로 보통 남문에서 탑과 금당, 강당으로 이어지는 일탑 일금당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미륵사는 가람 세 개를 합한 삼탑 삼금당으로 동아시아에서 백제의 미륵사에만 있는 형태다. 이 독특한 구조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미륵사지 삼탑 삼금당은 미륵하생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륵하생신앙이라고 함은 미륵이 45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중생들을 세 번의 설법을 거쳐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다가 탑 세 개와 법당 세 개, 강당이 하나가 있는 절을 만든 거죠. 미륵이 용화수 아래에서 세 번에 걸쳐 설법을 하게 되는데 용화수는 미륵사 뒤에 용화산으로 세 번의 설법장은 삼원 양식으로 표현하여 미륵사가 곧 현세의 미륵 정토가 되었다. 미륵 사상의 구현으로 한 개의 목탑과 두 개의 석탑이 세워졌던 미륵사. 그리고 발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십 년 전에 그걸 발굴했을 때 8층의 옥계석에 해당하는 부재를 발굴해낸 거예요. 8층 옥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7층 옥계석 지붕돌보다 조금 더 적은 것이 나타난 거예요. 미륵사 석탑은 남아있는 6층의 높이를 감안해 오랫동안 7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발굴 과정에서 7층보다 더 작은 8층의 지붕돌인 옥계석이 나왔고 탑이 홀수층임을 감안해 9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도 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7층이 아닌 9층의 탑을 만든 예가 많았는데 두 개의 석탑이 아닌 중앙의 목탑이 9층이었을 거라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면적을 두고 있고 동서 양원에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그걸 봤을 때 벌써 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탑 자체도 목탑도 이제 9층일 것이라고 이제 일단 판단은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서 양원 이쪽에 이제 격이 좀 떨어지는 쪽에 중앙의 목탑과 같이 9층으로 과연 그걸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고요. 중앙의 미륵 본전을 보좌하는 양옆의 협시 보살의 상징물로서 석탑이 목탑보다 작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출토된 옥계석의 체감의 비율 면에서 9층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동탑이 9층으로 복원되었다. 그렇다면 서탑의 경우는 어떨까? 9층까지 복원된 동탑을 대비로 봤을 때 상륜부까지 하면 9층으로 완전히 복원될 경우에는 28m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해체된 석탑은 세척과 보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랜 세월 석탑 표면에 쌓인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통 유기오염물은 스팀 세척만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무기오염물질들은 특수약품을 사용한다. 세척이 끝나면 파손된 부재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일부 떨어져 나간 돌이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특수 제작된 약품을 사용해 붙이는 것이다. 이제 아까 같이 붙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아까 그건 조그만 해서 그런데 이제 크게 되면 부재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 속에는 금속 보강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원 돌의 압축 강도만큼의 해당하는 이제 금속 보강제를 저희들이 제도를 내서 위치나 이런 거 다 모든 걸 다 잡아서 집어 넣는 거예요. 이 넣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정밀 가공하면 이제 이런 형태대로 되는 것들이죠. 떨어져 나간 부분들에는 일부 신소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원자재의 80%가량을 그대로 재사용해 복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복원이 완성된 탑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 천년 이상의 세월 속에 무너지고 풍화되고 변형된 돌들은 현대의 과학적 보존 과정을 거쳐 더욱 단단하게 제자리를 찾아나갈 것이다. 문제는 그마저 사라진 부분들인데 원형 그대로를 보존한다는 복원의 가장 큰 목적 하에 완성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기도 했었다. 6층까지 복원하되 이렇게 전체 면을 다 복원해버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하얀 부분이 신석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 원래 부재들보다 이 신석재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국보 11호로서의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석탑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층수에 있어서도 6층과 9층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6층 부분 복원으로 결정됐다. 기단부와 1, 2층은 안정성을 고려해 전부 복원하고 3층 이상은 원래 부분까지만 복원할 예정으로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륵사터 한 켠에는 전시장이 따로 마련돼 있다. 모두 미륵사 발굴 과정에서 나온 유물들로 그 수만도 19,000여 점에 이른다. 백제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가득한데 그중 얼굴무늬 수막새나 재앙을 막아주는 말 조형물 등은 통일신라 시대 것들이다. 미륵사가 백제 멸망과 함께 불타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전시물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리 장엄이다. 금빛의 찬란한 색과 문양을 띤 이 사리 장엄과 함께 명문이 새겨진 이 사리 봉황기가 2009년 석탑 1층에서 발굴되었다. 이는 그동안 미륵사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그 어떤 것보다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지금 여기 위치가 그 미륵사리 석탑 사리 장엄이 나왔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심주석을 해체하고 났더니 그 사리장엄이 그 심주석 중앙 사리공 내에 그 안치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금제 사리병과 사리 봉영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유물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14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드디어 드러난 명문에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탑의 창건 시기가
무왕 때 639년으로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또한 사찰의 시주자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었다.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 덕적의 딸로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례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미륵사 창건을 시주한 왕후가 사택시 가문의 딸로 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서동유와는 다른 내용이었다. 서동유는 훗날 무왕이 되는 서동이 말을 캐며 생활하던 중 기질을 발휘해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랑 이야기로 이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서동과 선화의 만남과 미륵사 창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및 연못가에 이르니 미륵 삼존이 나타나므로 부인이 큰 절을 세우기를 바라니 왕이 허락하였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설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무왕이 미륵사를 지었다. 이것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머지는 불교 설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 사실상 그 미륵사 사리기가 이제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선화공주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런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화공주를 더 이상 어떤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선화공주를 허구로 보는 데에는 서동유를 불교 설화로 보는 견해도 작용한다. 진평왕 가족의 가계들을 보면 모두 석가 가족의 이름을 땄다. 따라서 서동은 선화와 결혼함으로써 석가 가족에 편입하는 것인데 삼국유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는 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서동이 선화공주와 진평왕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륵사를 창건한 것으로 이어진다.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부분으로 노래를 퍼뜨려 선화공주를 취했던 똑똑하던 서동이 이후에는 금조차 몰라볼 정도로 우매하게 그려진다. 왜일까? 미륵보사를 만난 서동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신을 만나가지고 아주 바보가 된다는 그런 불교 설화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역사적인 사실은 마지막에 무왕이 미륵사를 지었다. 이것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이와 다르게 선화를 역사적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미륵사의 삼탑 삼금당 양식에 주목한 것으로 목탑과 석탑의 시주자가 다르며 사라진 다른 탑의 명문 속에 선화 공주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동과 선화의 그 결혼이 왕이 등극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기에는 아마 그 선화는 저 세상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서탑보다도 더 중요한 그 가운데의 목탑은 어떤 분이 사리 봉행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건 선화가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진평왕의 실제 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라고 하는 그 개연성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삼탑삼금당이 있다라는 내용이 실제 발굴해서 삼탑삼금당이 발굴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기록으로 서동유를 바라보기도 한다. 나제 동맹 때 백제의 왕과 신라의 왕실이 결혼했던 사실을 차용해 신라에서 화합 차원에서 퍼뜨린 전설이라는 것이다. 신라와는 좀 더 뭐랄까요? 평화적인 분위기보다는 적대적인 분위기.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화공주 이야기를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선화공주 이야기도 일정하게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백제 왕비가 중요하게 미륵사 창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티브로서 들어와 있는 거죠.
역사의 진실이 무엇이든 삼국유사나 발굴된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은 백제 왕실에서 대역사였던 미륵사 창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백제 무왕 때의 문화적 역량을 엿보게 하는 중요한 유물이 미륵사 석탑의 금제사리병이다. 발굴 당시 금제사리 봉영기 외에도 은제 관식이나 소형 금판 등이 있었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사리병이었다. 사리 장엄구는 삼중구조로 이루어졌다. 갈색 유리병을 금으로 만든 사리호와 금과 동으로 만든 사리호에 담았고 마지막에는 석조 사리공으로 다시 한번 감싸 귀하디 귀하게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리호는 뚜껑을 사용할 뿐 아니라 상단과 하단이 분리되는 형식이다. 이는 미륵사 석탑이 그렇듯 고구려, 신라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백제만의 독창적인 방식이다. 병이라 하면 그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건인데 이거는 뚜껑과 몸체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는 3단계체로 되어 있는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7세기 전반에 불사리 장엄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당대에는 이 시기에 사리 장엄구가 현존하는 유물들이 많지 않아서 비교할 만한 유물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일본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예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겨진 문양 또한 뛰어났다. 금속 표면에 정을 사용해 작은 원을 연이어 찍어내는 어자문 기법은 서역과 중국에서 들어온 기술로 백제에서 꽃을 피운 후 다시 일본으로 전파했음을 보여줬고 금속 판을 파서 문양을 만드는 음각의 파새김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일찍이 일본에서 발달된 기술이라고 했으나 백제에서 일찍 사용돼 꾸준히 발전했음을 증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사리 장엄에는 구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공양구에는 800여 점의 진주가 출토되기도 했다. 이번에 미륵사지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백제의 생활문화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 특히 아주 화려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해서 그 상류했던 그 화려한 상류층의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렇게 그 기존의 이제 백제의 미술이 굉장히 뭐 단순하고 우아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던 것들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륵사 석탑이나 사리 장엄이 보여주듯 당대 백제의 문화는 가장 독창적이었다. 6, 7세기 중국은 혼란기를 지나 수와 당이 들어서고 있었고 무왕이 등극한 백제는 안정된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백제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다. 1939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안정된 중국의 문화 속에서 중국이 또한 그 당시에 이제 서역이라든지 동남아와 교류를 하는 그런 거시적인 관계 안에서 무왕의 경우에는 그 위덕왕이나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백제적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불교적인 정책들을 더 강조했던 거고요. 7세기 초 백제는 국제적 교류를 통해 문화적 역량을 키웠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장려하면서 미륵사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수도도 아닌 익산에 이 거대한 사찰과 석탑을 세웠던 것일까? 금마군이라 칭했던 익산에는 또 다른 백제의 흔적이 있다. 미륵사에서 5km 거리에 있는 왕궁리 유적이다. 발굴 결과 백제 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왕궁으로 지어진 이후 사찰이 세워진 독특한 유적이다. 익산의 별궁이나 이궁과 같은 왕궁을 따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무왕의 선대왕인 위덕왕 때부터 만들어진 곳이다. 백제는 황금기인 무령왕과 성왕에 이어 위덕왕이 즉위하였고 1년의 짧은 통치기간을 거친 해왕과 법왕을 지나면 백제의 마지막 대인 무왕과 의자왕이 통치하였다. 그중 위덕왕은 비운의 왕이었다.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되찾지만 신라에게 바로 빼앗기고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인 성왕마저 신라인에게 죽는 비극을 겪게 된다. 익산을 왜 백제의 위덕왕이 경영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위덕왕의 계획 자체를 국가의 비전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재건을 만들어내려면 과거의 어떤 그런 치욕들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결국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덕왕의 뜻을 이어받은 무왕은 시호로 무의 무자를 쓸 만큼 백제의 중흥을 이끈 강력한 군주였다. 미륵사 인근에는 그와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이 있고 왕비가 친히 미륵사를 사주할 만큼 익산은 무왕에게 중요한 도시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무왕 때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수차례 전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것보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횟수가 훨씬 많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의 외곽에 위치한 익산은 충청도와 전라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군사적으로 중요했다. 무왕의 전략은 운봉 지역을 넘어 가야 지역으로 들어가고 무주를 넘어 신라를 압박하고자 했다. 이 전선의 배후 기지가 익산이었던 것이다. 백제는 옛 영토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그중 운봉고원 지역에 위치한 암학성은 무왕 때 내내 교전이 끊이지 않은 격렬한 전쟁터 중의 하나였다. 이곳이 암학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가야 지역이었었지만은 후에 백제와 신라의 경계 지점으로서 국경 분쟁이 자자했던 지역 중에 한 중요한 성곽이 됩니다. 지금도 산 곳곳에는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백제와 신라의 크고 작은 전투가 치러졌고 그중 무왕 3년에 치러진 암학 전투에서 백제는 무려 4만여 명의 군사를 동원했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백제와 신라는 무왕 3년부터 시작해서 17년까지 국경 분쟁을 수차례 거쳤습니다만은 무왕 3년에 문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그 아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그 전사를 하게 됩니다.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전쟁이 필수였던 시기. 백제가 신라와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병사들은 고달팠고 왕은 전쟁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 미륵사는 전쟁터로 오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위안과 희망의 징표였다. 탑도 아주 크고요. 또 이 규모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이곳을 거쳐나가고 또 왕도 이곳에 머물면서 내가 너희들의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선 가까이에 있으면서 지도와 또 어떤 그런 어떤 자기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혼탁한 세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면 미륵이 내려온다는 불교적 믿음이 있었고 이 평화를 가져오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칭했다. 미륵신앙의 구현체인 미륵사에서 현세의 왕이 곧 전륜성왕이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백제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결국 그것은 전륜성왕을 표방하게 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쟁 이런 걸로 아마 국민들을 달래고 또 전쟁 속에서 승리하면서 또 백성들도 자기들의 지도자를 전륜성왕으로 이해하면서 희생을 감수해 갔을 겁니다.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이었던 도시 익산. 무왕 때 이곳에는 미륵사 외에도 두 개의 사찰이 더 있었다. 그중 하나가 대관사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왕궁리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 일대의 사찰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대관대사나 대관궁사, 대관사와 같은 글씨를 새긴 기화가 다수 발굴됐기 때문이다. 익산에는 대규모의 그 사찰이 이제 그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가가 그 경영한 대규모의 사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세 사찰이 동시에 그 기획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완성된 시기들은 서로 이제 다르지만요. 최초로 이제 이 대관사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삼존불처럼 미륵사와 대관사 그리고 제석사가 있었다. 제석사 또한 왕궁리 인근의 사찰로 제석천을 모시며 왕실의 번영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이곳에서 백제의 유적으로는 처음으로 암막쇠가 발견되기도 했다. 세 사찰 모두 국가적 차원의 계획된 사찰이었다. 과거세 국조신앙의뢰를 하는 제석사를 여기 동쪽에다 두고 여기에 이제 그 현세 그 왕실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관사를 두고 그리고 미래세의 그 왕실과 국가 발전을 기원하는 미륵사를 미륵사 밑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삼세 기원 가람이라고 보통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결국 무왕의 꿈은 사라지고 백제는 멸망했다.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대관사의 우물물이 피가 되어 흐르고 금마군의 땅이 피로 적실 정도로 익산은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그러나 평화를 염원했던 백제의 마지막 꿈은 여전히 미륵사 석탑에 남아있다. 그동안 백제의 역사는 뛰어난 문화적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신라에게 패배한 성왕 때가 끝이었고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다였다. 그러나 미륵사 석탑이 발굴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백제 무왕 때의 마지막 공백의 역사가 서서히 채워지고 있다. 이것은 지워진 백제의 역사를 복원해내는 새로운 발견이기도 하다. 그 미륵사의 서석탑을 복원 해체하려고 하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백제의 그동안 뭐랄까요 잃어버렸던 100년 정도라 그럴까요? 백제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다. 무왕과 의자왕의 웅비와 그들의 어떤 국가적 비전들 그것이 실천되어 나가는 과정들까지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서석탑의 발굴이 백제 100년, 마지막 100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사찰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미륵사지 석탑. 수십 년에 걸친 발굴과 복원 속에 한나라의 잊혀진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삼국통일의 위협과 백제의 중흥을 향한 꿈이자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시대를 앞서나가는 독창적인 기술과 절정의 예술혼을 꽃피웠던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